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 건강에 대한 간략한 꿀팁. 이럴 때 A 대신 B 하자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마음 상태 다들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화내신 게 언제예요? 뭔가 잡념의 늪에 빠진 게 언제예요? 누군가에게 진심은 그게 아닌데 막 나쁜 말을 쏟아부은 거. 아니면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 때문에 후회할 메시지를 보낸 거? 흔하게 우리 겪는 일이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감정에 휩쓸리면. 그럴 때 즉각즉각 마법의 알약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 가진 분들 계시죠.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어른스럽게 행동하자. 이럴 때 화나면 안 돼. 지금 슬픔을 느낄 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산만하면 안 돼. 계속 스스로 억누르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 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대신에 제자리 뛰기나 줄넘기를 딱 5분만 하는 거예요. 운동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건 정말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나거나 이럴 때 그냥 나가서 뛰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여성들은 운동을 하는 게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어릴 때부터 남성들처럼 심심할 때마다 축구를 한다든지 친구들이랑 뛰어논다든지 이러질 않았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게더 힘들어요. 사실상 공황 발작이 올 때도 제자리에서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잠깐 뛰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발작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안 하세요. 근데 정말로 감정이 쏟아져 나올 때 하고 억누르는 대신에 정말 잠깐이라도 땀을 낼수 있는 운동을 하면 정말 정말로 도움이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할때 제자리에서 훅훅훅훅 뛰어보세요. 그냥 괜찮아질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호흡도 깊어지고 개운해지고 마음도 한결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잡념의 늪에 빠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나 주로 밤에 많이 그럴 거예요. 어떤 일을 겪고 있다면 시도 때도 없이 잡념의 늪에 빠질 수 있죠. 그럴 때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대신에 뭐 당연히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하면서 흘려보내시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도움이 되긴 됐으나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 차라리 그냥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그램들은 뭔가 또 보면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게 된다든지 타인의 외모와 내 외모를 비교하게 된다든지 이런 컨텐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고 유쾌하게 1시간, 2시간 보낼 수 있는 프로라면 내가 정말 잡념의 늪에 빠져 힘들 땐한 번씩 비상책으로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습관이 되면 안 되겠죠. 가장 좋은 건 가만히 앉아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호흡하고 명상하고 생각 바라보고 흘려보내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지만 그건 기본 세팅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은 영 힘드네. 그런 날은 정말 예능 프로 어떤 게 재밌는지 전잘 몰라요. 근데 다들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마음이 적인가 친구인가 부처님 말씀이죠. 관련 영상 여기 링크 해드릴 테니까 함께 봐주시고요. 세 번째는 파트너에게,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남편, 아내,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못된 말을 쏟아붓는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놓고 곧잘 후회하죠. 근데 그 상황이 닥치면 또 그렇게 행동을 해요. 습관이 돼버리니까. 처음이 힘들지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너무너무 쉽게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말이 나오는 걸 알아차리고
잠깐 딱 한 번만 꿀꺽 삼키세요. 그리고 핸드폰 집에 놔두시고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내 발자국 하나하나 느끼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관찰하면서 나무, 뛰어노는 아이들, 하늘, 오늘 구름이 어떤지, 오늘 바람의 냄새는 어떤지, 나뭇잎의 색깔은 어떻게 변했는지, 꽃이 피었는지, 꽃이 졌는지, 낙엽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산책하세요. 핸드폰 놔두고 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 순간에 존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 꼭 집에 놔두시고, 핸드폰 놔두고 멀리 가는 게 불안하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꼭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실 길에서 아니면 가게 들어가서 전화 빌려서 누군가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핸드폰 놔두고 너무 멀리 가는 게 불안하다 이러면 근처를 도세요. 누군가에게 못된 말을 막 쏟아붓고 싶을 때 딱 한 번 심호흡하고 삼키고 핸드폰 놔두고 밖에 나가서 천천히 주변의 모든 것들 온전히 흡수하면서 산책하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충동적 톡 보내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친구한테든 아니면 뭐 직장 동료한테든 연인 간에 특히 많겠죠? 충동적으로 무언가 보내고 싶을 때 너무 쉽잖아요, 요즘은 대화하기가.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난 서울에 있고 그 사람 부산에 있다 이러면은 편지를 써서 막 몇 달이 걸렸어요. 편지를 써서 편지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무언가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소통이 너무나 편하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과하고 또 남용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 말을 해버리기가 용이한 거죠. 내가 자꾸 충동적인 톡을 보내서 후회한 경험들이 좀 있다 이러면 충동적인 톡을 보내고 싶을 때 나에게 보내기에 보내세요.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막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럴 때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손으로. 근데 그걸 결국 보내지는 않죠. 근데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한결 후련해져요. 그러고 나서는 보내고 싶다는 마음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편지는 그렇다 치고 그냥 가벼운 톡인데 충동적으로 보내서 많이 후회를 해봤다 이러면 그걸 보내고 싶을 때 일단 나에게 보내기 톡에 장문이든 단문이든 실컷 씁니다. 그러고 한참 생각을 하고 그래도 보내야겠다 하면 복사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나에게 보내기에 쓰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열의 아홉은 아마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도 보내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충동적인 톡은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한번 쓰고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생각날 때 보내는 것보단 훨씬 더 나은 소통의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친구한테 편지를 쓰려면 문구점에 가서 편지지를 샀어요. 편지지도 한 세트만 살 거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열심히 골라요. 그리고 틀리면 안 되니까 무엇을 쓸지 생각을 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쓴 내용을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친구에게 전달을 하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과정에 내 마음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진심이. 근데 그냥 핸드폰으로 무언가 적어 보내는 건 너무 쉽고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불필요한 소통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도 후회하고 상대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테크놀로지의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소통에 있어서 역기능이 되게 많다고 많이 느껴져요. 그 나에게 보내기를 통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소통을 하는 방식을 익혀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자괴감 들고 막 자존감 낮아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갖지 않은 것,
것을 남이 가졌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열 가지를 적으세요. 그럴 때마다 열 가지를 적으세요. 그 사람이 갖지 않았는데 내가 가진 걸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거. 팔 가지고 계시죠? 손가락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피곤할 때 누울 자리도 있고 이불도 있어. 이불이 없으면 겨울에 얼마나 추울까요? 집에 천장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거 적으면서 아휴 이런 거 안 가진 사람이 어딨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걸 상기시키는 습관을 갖는 것 자체가 나의 행복에 너무나 크게 도움이 되고 내 마음 건강에 무엇보다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타인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될 때 내가 뭘 가졌지? 바로 의식을 전환하세요. 저 사람 저거 그래 부럽다. 부럽다 좋아요. 부러워해도 돼요. 나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부러워. 나는 왜? 까지 가면 안 되죠. 나는 왜? 애 가기 전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가진 거 뭐지? 내가 가진 거 뭐지? 아 그래도 난 저게 아니야 내가 가진 게 뭐지? 저것도 예쁘다. 내가 가진 게 뭐지? 의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르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뭐지? 아, 나 이것도 가졌네. 이것도 가졌네. 이것도 가졌어.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것들 당연히 있지. 차근차근 갖게 될 거야. 지금 내가 가진 거에 집중하자. 내가 가진 걸 감사함을 느껴보자. 이렇게 의식을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건강을 다스리기 위한 마음 건강의 보충을 위한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팁들 마법의 알약들 A 대신 B 하자 공유해드렸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제자리뛰기나 줄넘기 같은 거 5분만 하기 잡념의 늪에 빠지는 대신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즐기기 소중한 사람에게 못된 말을 쏟아붓는 대신에 핸드폰 놔두고 집 앞 잠깐 산책하기 충동적인 메시지 보내는 대신 나에게 보내기 창 활용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소중한 커뮤니케이션 나누기 그리고 타인과 자꾸 나를 비교하면서 낮아지는 대신에 내가 가진 거 10가지 적기 10가지 어디다 적냐? 나에게 보내기 창에 적으세요. 나에게 보내기 창은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가지를 공유해봤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방법이 있다면 아래 다른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마플의 댓글창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